언젠간 슈퍼케미! 발은 예상 못했을 거야, 발은. 방송 포맷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 뭐. 어떻게? 바꾸는 건 아니고 하루 정도는 그 형 같이 좀 해보는 거야. 누구? 세상의 모든 지식. 슈카월드, 그 형 같이. 재밌더라고, 내가 봤는데. 재밌어. 좀 더 대중적이고, 뭐 빈틈은 많을 거야. 왜냐하면 넓은 걸로 가게 되면 빈틈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 대신 조금 더 흥미 위주로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걸 가지고 자료를 그렇게 딱딱 띄워가지고 우리도 스튜디오를 구성해가지고 짝짝 해가지고 딱딱 하면서 채팅 막 올라가면서 이걸 내가 자료 조사한 것 같다 뭐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이름은 냉철 유니버스. 슈카 월드잖아. 좀 더 좋은 거. 월드보다 좋은 거 더 멋있어 뭐. 월드 2? 뭐 더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귀찮겠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제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어. 내가 실적 어떨 거라고 얘기했어? 좋을 거라고.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너 어떻게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니?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랑 그때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대략은 이번에는. 그리고 환인이 좋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전년도에 너무 쫄아서 그런 거지 이게 막 그렇게 확 이게 막 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야. 오늘 주가가 빠져. 아마 형들 이거 보면서 아니 오늘 왜 빠지지? 실적 어제 대박 서프라이즈 났다는데 서프라이즈인데 이거 전년도에 이렇게 늘었는데 오늘 쫙 빠져. 지금 며칠 동안 막 바바바바 빠진단 말이야. 그 전에 이제 바닥에서 기저였던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사실 이게 게임의 법칙이거든. 오늘 딱 나오니까 이제 빠지잖아. 근데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고 MS가 늘었어. 전 세계에서.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 올라. 날라갔지. 날라갔지.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그거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거. 잠깐 너 그거 잠깐 뽕 맞은 거 아니야. 너 잠깐 환율 좀 좋고 신차일 거 아니야. 지속적인 게 아닌 거 아니야. 이거야 시장에서는. 그래서 빠지는 거야.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섹터들이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별로 안 좋아. 그닥이야. 왜 그런지 알아? 오늘은 슈카월드 스타일로? 그거는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 진짜 때려치자.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뭘? 자동차 패러다임 바뀐다고. 했어. 했지? 근데 내가 물어봤는데 또 뭐 하기 싫지 자기?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 왜? 기억이 안 날 거 그럼 오늘도 안 하면 되겠네. 어차피 안 날 거잖아. 전업 뜨면 이제 안 나는 거 아니야. 언젠간 나겠지. 왜냐면 10번 들으면 자동차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이제는 공유형 택시 시스템이야. 공유형 택시. 이제는 자동차에 AI가 딱 박혀가지고 지 혼자 다니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 한 10년 안에 될 거라니까. 물류에서 막 터미네이터,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나와가지고 막 이거 막 배달하고 이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리고 다 개당 단가가 엄청 비쌀 거야. 자동차는 아니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가장 큰 이유가 우선은 기술의 발전도 있는데 코스트 리덕션이 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여기서 망하는 기업이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서 흥하는 기업이 나오겠지. 그 망하는 기업이 어디야? 패러다임 바뀔 때 안 좋은 기업이? 택시. 택시도 안 좋지. 근데 완성차 업체들이 안 좋아. 특히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도 그래서 의션이 형이 얼마 전에 뭐 모빌리티 뭐 해가지고 공유 플랫폼에 막 투자한다고 했어. 근데 투자하는 회사들 보면은 그 투자하는 애들이 뭐 동남아에 막 이런 데야 이게.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은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 근데 그 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게 레벨 1, 2, 3, 4, 5까지 있어. 그거 뭐가 좋겠어? 5. 너 어떻게 알았어? 영어 좀 하나 본데. 아 바보 취급하지 마. 이게 4 정도만 되면 이제 상업으로 이 로봇 택시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3 정도 되면 우리 있잖아. 우리 막 현대차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냥 손 안 대고 고속도로 주행하고 여기 한 3 정도 돼. 그래서 지금 레벨 4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테스트 주행에 대한 레퍼런스 굉장히 많이 쌓은 회사들이 몇 개 있어. 어딘 줄 알아? 테슬라도 있고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엄청 많이 쌓아서 다 어디서 하는 줄 알아 이거를? 미국. 미국 어디? LA? LA하고 남가주, 북가주. 샌판하고 LA 쪽에서 이걸 하고 있어. 보면 우리 그때 미국 가서 보면 도로들이 그래도 널찍널찍하잖아. 그리고 지금 좀 체계적이잖아. 우리나라 그런 좁은 골목들은 없고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인 지원이 커. 여기서 테스트해 니들. 와서 해. 연구도 하고 테스트도 하도 해. 팔을 깔아줬단 말이야. 우리는 어때? 하지 마.
우리 하려는데 있으면 어디 어디 지금 택시님들 우리 표준은 택시님들 있는데 어디 지금 여기서 공유경제를 어? 이 새끼들이 어? 빨리 회사 엎어!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이거 어제 물어봐도 대답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내가 다 얘기할게 그냥. 그냥 들어, 외워. 빅데이터야. 이거를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처음에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랑 소프트웨어적인 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 이거 갖다가 딥러닝 방식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 그 쌓는 어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더라. 뭐 갑자기 강아지 뛰어다가면 안 되더라.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이걸 이제 쌓는 작업을 해. 쌓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을 완벽히 익혀놓잖아. 그럼 걔가 갑인 거지. 완성차 업체가 아니야. 이제 걔가 갑이 되잖아. 그러면 펀딩도 많이 받을 거, 투자자 돈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갖다 뭐해? 어, 직접 만들어. 어, 대단. 직접 만들면 돼. 부품 업체한테, 어, 너 그거 가져와. 너 갑이 되는 거야. 그 알고리즘 가진 회사가 갑이 된다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게 있잖아. 불과 앞으로 10년이면은 지금 완성차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 전 세계에. 왜냐면 거의 생필품 아니야. 우리도 차 여러 대잖아. 근데 이제는 차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려. 그리고 공유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차를 다 가지고 가. 이게 앞으로 10년 뒤면 역전이 된다는 거야.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뭐 1조씩 차를 판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때 되면은 공유로 파는 차가 한 막 7, 8천억 되고 얘는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5천억 정도로 쪼그라드는 거야. 그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자동차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내 부의 가시. 나 이거 타. 그리고 개인의 그냥 만족. 액세서리. 진짜 그런 용도로 절약하고 공간을 이동하는데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미국 같은 경우도 너무 편해지지. 주차공항도 좁아질 거고 차의 활용도 지금 차들 다 거의 대부분 서 있잖아. 차가 90몇 퍼센트가 차가 보통 서 있어. 공간의 효율적 이용까지도 확 올라가겠지. 진짜 이거는 단기간에 내가 이게 4차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자율주행이라고. 왜냐면 단기간에 우리 앞으로 가장 근거리 온 거야. 나중에 AI 해가지고 그건 좀 먼 거고 다음 단계 뭐 좀 먼 거고 눈에 아직 안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게 다 왔네? 오자마자?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이제 우리 외곽에 살면서도 띠띠띠 자동차가 딱 와. 어? 그럼 딱 타. 그럼 나는 솔직히 택시 싫어하거든? 택시 안 타. 왜냐면 알잖아. 대인기피증 있고 사람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택시 타면 무서워. 택시 아저씨가 막 때릴 것 같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차 같이 딱 가서 타는 거야. 어? 울렁거릴 때 막 토하고 그래도 몰라. 이제 완성차 업체는 난리 난 거야. 난리 났어 지금.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전략을 피겠어? 아 미안. 인수하지. 관련 기업들을 막 미친 듯이 인수해. 어? 막 인수해. 우리 현대도 인수했잖아. 뭐? 한전부지 인수했잖아. 인수한다니까?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그 스트로브라고 라이다 관련 기업이 있어. 그런 것도 막 비싼 값 주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합종연행,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자동차 연합하고 연합을 해. 그래서 하드웨어 쪽, 이쪽은 우리가 맡을게. 소프트웨어는 이쪽이 맡아. 하면서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들고 같이 이제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한단 말이지.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여기 예전에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나온 거랑 좀 비슷한 거야. 그 자동차가 나오고 어떻게 됐겠어? 말들이 다 망한 거야. 교통수단으로 말 뭐 그런 비즈니스 있을 거 아니야. 걔네 다 망한 거야. 지금 시대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삼과 동시에 완성차 업체 중에 후발주자들을 쇼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어. 그렇겠지? 자동차 시대는 말을 쇼치는 거야. 어떻게 쳐야 되나?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신규 진입자들이 그래서 펄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야. 우버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이런 회사 봤어. 웨이모, 우버, 리프트, 이고, 디디, 모넷, 죽스 뭐 있잖아. 막 등등 이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 생겼어. 이 중에서 한 몇 개 업체에 살아남겠지. 다 성공하지 않을 거고. 이제 전통적인 업체 같은 경우는 현대, 뭐 도요타, 폭스바겐, 뭐 벤츠, GM 뭐 이렇게 되겠지. 큰 굵직굵직한 애들. 그 조그만 애들은 진짜 큰일 난 거야. 조그만한 그런 애들 있잖아. 빨리빨리 이제 어디 팔리고 넘어가고 해야 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로 막 뭉치고 막 합치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폭스바겐하고 포드는 또 뭉쳐가지고 아르고 AI라고 있어. 그 알고리즘 회사거든. 알고리즘 회사 같이 투자하고 GM도 이제 크루즈라는 회사로 이쪽을 막 투자하고 있고 도요타는 우버하고 소프트뱅크 소형 손형하고 한단 말이야. 도요타 같은 경우는 도요타는 그냥 도요타 안 되나 걔네는 라인에 아이신도 있고 덴소도 있고 완성차 업체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그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또 AI 쪽에서 좀 강한 형 누구야? 소형 아니야? 소프트뱅크 알아? 몰라. 선쟁이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그건 알잖아. 몰라. 상황이 이런데 현대차는 내가 이제 빨리 쫓아가지고 손영한테 쫓아가가지고 어 무릎 꿇고 좀 같이 좀 하자고 해야 된다고 의순이 형이. 근데 지금 뭐 투자하는 거 봐. 그래 막 미부 뭐 동남아에 뭐 그냥 막 찌끄러기 같은 회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동남아에 좀 작은 회사 좀 작은 회사 지금 하고 어 삼성동에 부지 인수하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수혜주가 있을 수도 있잖아. 찾아야지. 이게 컴퓨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율주행을 하려면 먼저 중요한 게 데이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입력장치. 컴퓨터라든지 키보드가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키보드나 뭐 웹캠 같은 게 필요할 거란 말이야. 테슬라 같은 건 카메라를 이용하고 다른 데는 라이다를 이용해. 라이다. 이렇게 그 막 쏴가지고 주파 쏴가지고 막 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용해. 여러 가지를 막 이용했단 말이야. 회사마다.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커지겠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왜냐면 개수가 이렇게 늘 거 아니야. 그리고 자동차에서 그거 쓰는 얘가 예전에는 그런 라이다 장비 풀로 하려면 $10,000 정도 들었다니까.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니까. 근데 각 코스튬 떨어져도 대수가 원치 늘어나니까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신제품 나오면 처음에 신제품 나와서 코스트 리덕션 되기 전까지는 또 제값 받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예전에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현대가 절대적인 갑이었어. 거기서 바뀌고 있어. 아니야. 이제 부품사 중에 똘똘한 회사들은 굉장히 이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물건 좀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니까. 보쉬 같은 회사, GF 같은 회사, 아이신, 뭐 덴소 그런 회사도 있잖아. 특히 보쉬 같은 회사는 보쉬가 그쪽에 투자 많이 했어. 그 라이다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 웨이모나 그런 자율주행 업체에서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팔 데가 많아지면 나의 파워가 세지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자기한테밖에 못 팔아. 그럼 내 거 좀 사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나는 물건 가지고 있는데 살려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 너 안 팔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단가 잘 쳐준 애들한테 파는 거야. 이게 되는 거라고. 완전히 그 예전하고는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지금 시장도 그걸 알고 투자자들 알잖아. 그래서 도요다가 소프트뱅크랑 합작하기로 하고 자율주행에 뛰어든다 그래가지고 덴수랑 아이디신 주가가 당연히 쫙 올라갔다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 자, 상황이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데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딜까? 1등이 현대모비스예요. 압도적으로 1등이야. 현대모비스가 지금 한 10년간 지금 탁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이거 현대기아 이름도 바꿔야 돼. 현대모비스. 현대 짤로 그냥 모비스로. 그래서 다른 회사에도 팔 수 있게끔 의선이 형님 나 지금 얘기 좀 들어. 좀 현대 짤러. 그리고 빨리 기술 개발 해가지고 현대는 그동안에 번 R&D는 잘해. 요새 현대차 엄청 차 엄청 좋아. 차도 잘 나고 차도 많이 팔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주가가 작살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크다니까. 이거하고 노조 문제, 그 노동 경쟁력 상실 문제가 크다니까. 지금 여기서 돌파할 거는 현대가 레벨 5 남들보다 앞선 주행을 먼저 만들던지 아니면은 그런 회사를 인수하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 빨리 지금이라도 삼성동 사업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소프트뱅크 지분이라도 사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도 우리나라가 강한 회사들이 있어. 만도. 만도도 강하지. 만도가 이런 전장 부품에서 되게 강자야.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 이거 사란 얘기 아니야? 이거 사란 얘기 쏘쳐야 돼. 그 주식쟁이들은 알 거야. 자동차 전장화 전장 부품 이야기가 사실 10년도 넘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시류에 합당하게 간 회사들은 계속 성장을 했고 그게 안 된 회사들은 그냥 주가가 고만고만한 거거든. 내연기관 부품 쓰는 애들이 약해지는 거야. 예전에는 완성차의 패권이 내연기관이었거든. 파워트레인, 미션하고 엔지니어였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그쪽에다 돈 쏟는 사람도 없어. 그거는 이제 점점 이제 줄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이제 전기차 이야기인 거고 사실 자율주행은 상관없어. 내연기관으로도 자율주행을 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전기차가 좀 더 적합하니까. 그래서 보면 SL 같은 회사 봐봐. SL 같은 회사가 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하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괜찮잖아. 싸잖아. 내가 그리고 올 초에 얘기했던 뭐 한국 단자 같은 것도 있잖아. 그게 이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하고 하면은 단자들 같은 거 많이 쓸 거란 말이야. 한국 단자가 그래서 좀 괜찮고 그런 회사들. 그래서 만도 같은 회사들이 괜찮아. 근데 만도가 중국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완전히 쭈그러들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장 단계고 아직은 얘네가 보면 거의 제동장치 브레이크 쪽하고 조향 쪽 그게 많단 말이야. 렉타입으로 해가지고 전동식으로 이슈랑 연동해서 판단하고 제어한단 말이야. 정보를 받아들이면 판단해가지고 머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제어를 하겠지. 브레이크를 잡고 막 이런 것들 할 거 아니야. 자율주행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니까 딱 3단계거든. 그거에 대한 핵심 업체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국내 업체 중에서는 모비스하고 그나마 만도가 괜찮다. 근데 만도가 지금 주가가 엄청 싸 바닥을 떨어졌어. 나 이거 텔레그램 형들한테 이거 사란 얘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혼하러 가겠다. 텔레그램 형들하고. 만도 얘기를 하는 만도가 아직도 실적에 내가 볼 때 중국 쪽이 원체 큰데 아직은 그 매출 비중이 전장이 작거든. 그래서 자동차 업체 중에는 퍼가 좀 높은 편이야. 얘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야. 근데 실적이 엄청 떨어졌거든. 근데 4분기에도 내가 약간 까리까리해서 안 샀어 나는. 근데 얘기하기 재밌는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야. 이마트도 나한테는 그런 회사야. 방송하기 좋아서 방송을 하는 거지. 그게 막 내 주력이 그렇진 않아. 근데 만도가 나는 괜찮게 보인다. 장기적으로 R&D를 많이 했고 이제 라이다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가격이 좋아지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메카닉 기계식이었어. 라이다나 뭐 이런 인식 장치들이 기계식 장치였단 말이야. 옛날 우리 카메라 생각하면 돼. 우리 카메라가 옛날에 기계식 카메라였잖아. 어마어마하게 비쌌지. 70년대 막 80년대는 딴집하고 카메라가 가격이 비슷했거든. 그러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진 게 생산율도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카메라들이 반도체 카메라잖아. 시모스하고 아 그 뭐라 그러냐, 아 그 있어, 그 반도체 딱 받아들여, 빛으로 받아들여. 그거를 데이터로 만드는 그 칩이 있어. 그걸 바뀌었잖아. 그러면 가격이 뚝 떨어졌거든. 그래서 지금 전장 입력 장치의 가격이 뚝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 뭐가 많이 쓰이겠어 또? 배터리? 배터리도 그런데 그냥 내가 또 답을 얘기할게. 연산칩, 통신칩이 엄청나게 쓰이겠지. 삼성이 우리 시스템 반도체에다가 그룹 4를 갈겠다, 다 거기다 쏟아붓겠다 했잖아. 그게 사실 이거야. 이게 재용이 형이 그랬어. 우리가 그게 자동차 때문이야. 딱 나한테만 딱 얘기해줘.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 아니야. 칩 자체가 많이 들어가. 이게 다 시스템 반도체가 그거거든. 자동차에 통신칩 이거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다 5G든 6G든 해가지고 이제 연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정보를 보내고 오고 받고 해야잖아. 그리고 들어온 데이터를 갖다 연산해서 보내야 되잖아. 연산할 게 많아지잖아.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야. 한 개 들어가면 여러 개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단가, 자동차는 단가도 비싸, 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느는 걸 갖다가 하겠다는 거야. 삼성전자도 패러다임 시프트 수혜주야. 메모리도 많이 쓸 거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지는 해, 뜨는 애가 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재미없다 이거. 그래서 형들도 그 수혜주와 피해주를 잘 갈라가지고 해외 기업 중에서도 뭐 요새는 해외 투자 잘 되니까 그래서 성토하는 걸로. 애들 재미없지? 어? 때려치자. 때려치세요.